사무엘하 6장 1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나라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맺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예, 하다 보니까 6장 전체가 되는 것 같아서 예, 6장 전체인데 예, 예.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약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이렇게 중심이 되고 또 삶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법궤가 과거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 엘리가 있었죠. 그 뚱뚱하고 좀 타락한 제사장. 그때 아벡 전투 이후에 그때 이제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서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때 기리앗 여아림에서 이 법궤가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통일왕 국가를 이룬 다음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안정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다윗은 이제 신정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절로 11절에 보시면 1차 옮기는 과정에서 운반의 책임자가 되었던 웃사가 죽습니다. 예, 왜 죽죠? 예,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법궤는 고핫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이 이 법궤에는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고 양쪽에 두 개씩 두 개씩 거기다가 궤를 딱 그러니까는 이 막대기를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네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수레에다가 궤를 얹어가지고 이제 운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소들이 이제 막 뛴 거예요. 소들에 뛰니까 소들이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딴에는 인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그것을 탁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탁 치셔가지고 웃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했죠. 그리고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그렇게 이제 지명 이름을 지은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의 법궤 이렇게 무시무시해가지고 어떻게 내 집에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리오 하면서 오벳 에돔의 그 근처에 이제 바로 오벳 에돔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일단 임시로 법궤를 거기다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시죠. 피조물인 인간과 구분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용되거나 부려질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대로 뭐 이렇게 모시고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여기에 저기에 막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절대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마술의 램프처럼 문질러가지고 지니가 나오면 주인님 제가 뭐 해드릴까요? 내가 뭐 해주기 원한다. 이렇게 하는 마술 램프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와보세요. 이리로 좀 와보세요. 저리로 와보세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의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될 신앙,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배울 수가 있고요. 여기 다시 1절을 보시면 처음 1차 시도 때는 몇 명이나 뽑았어요? 3만 명을 뽑았어요. 이 법궤 하나를 옮겨오려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2절에 바알레 유다인데 여기가 이제 거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장소. 뭐라 그랬죠? 기란여아림? 예.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는데 야,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 맞아요. 그리고 근데 5절에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금, 양금,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 연주를 하면서 지금 말하면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지금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막 찬양 소리와 온갖 것이 다 동원됐어요. 사람 수라든가 악기라든가 거기에 갖출 건 다 갖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고 그들의 어떤 의도대로 안 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것들을 갖추고 자기는 땅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딱 순종치 않은 것이 하나 있으면 순종치 아니하면 예, 그 예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웃사가 이제 죽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임신을 놔두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11절 끝에 보시면 석 달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괴가 머무르고 있었어요.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못 건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석 달 동안 놔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못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면 큰 화를 입게 되지만 하나님을 잘못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복을 막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 왕에게 오벳 에돔의 집에 말이죠. 거기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지금 엄청난 복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에 지금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주셨습니다. 하고 다윗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1차 운반 때 모시고 올 때 실패한 것은 이게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법궤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법궤를 우리가 잘못 모시고 그 운반 방법이 잘못돼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는 이제 2차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 13절에 봅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 이제 수레 같은 그게 이제 편하죠. 나 인간의 어떤 편리함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죠. 편하게 섬기자. 그래서 예, 뭐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는 본질이 아닌 것은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방법은 바꿀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야 이거 그거 힘들고 귀찮은데 이거 이렇게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이제 맺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딱 여섯 걸음을 갔는데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조심조심해서 여섯 걸음 했는데 괜찮으니까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야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니까 문제없네 이러면서 이제 막 모시고 오는데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마 속이 좀 우리 여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배옷 조금 살이 안이 조금 비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막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게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고 환호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 그 예배가 어때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서 뒤에 걸 먼저 앞질러서 생각을 해보면 미갈이 나중에 다윗을 막 비판하고 깔보고 그러죠. 당신이 백성들 앞에서 왕인데 왕의 체면이 있지
거기서 뭐 좋다고 뭐 이렇게 더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염치 없이 구느냐? 왕의 그 채통과 그런 걸좀 지켜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인간적인 그런 거다 내려놓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거다. 뭐 사람 눈에 뭐 좋게 보이려고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높이셨지 않느냐? 너희 집안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은 패하시고 부족한 나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높이시고 영광을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네 앞에서는 결코 내가 낮아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낮아져도 좋다. 그러나 네한테 내가 업신여김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미갈에게 자손이 없게 되어져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사람이 어떻게 볼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가 채통이 있고 체면이 있지. 막 그냥 비지성인처럼 내가 너무 막 기도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어떤 집회 갔다고 생각합시다. 기도원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아, 주야 하면서 막 어떨 때는 그냥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셔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간절하게 막 주님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성인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뭐 하나님 앞에 주야 뭐 하나님 귀가 먹었나? 이렇게 하지만 하용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리가 웅덩이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때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여보세요. 저를 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뼈 부러져서 죽겠네. 누구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체면 차리겠냐.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너무 다른한테 방해될 때는 그 같으면 4층에 아무도 없을 때 올라가셔가지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뭐 1층에서 하든 4층에서 하든 땡꼬함을 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귀도 안 먹으셨는데 그러면서 막그내 마음에서 막 치수사 올라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체면을 지켜야지. 뭐 사람 앞에 뭐 그런 거 사람 앞에는 물론 질서와 이 교통 질서처럼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새벽 기도에 다 같이 또는 뭐 여러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나 혼자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정도로 내가 너무 땡꼬함을 치는 것은 교통법규상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덕이 안될 수가 있는 그런 면은 있지만, 그때도 성령이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가지고 뭐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게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체면,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인간에게 어떻게 내가 비춰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기뻐 찬양하고 이걸 생각해야 되죠. 사람들 보고 이러면 예배 때예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많이 지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면 아멘. 아멘 소리를 뭐 저리 크게 하는 거야. 지 혼자 은혜 다 받나? 뭐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내가 또 너무 아멘 자주 하고 너무 크게 해가지고 주책 없는 사람.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주책이 뭡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예.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이래 가지고 이제 막 기쁘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면 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찬양 부를 때도 찬양 부를 때 임재가 강하죠.
찬양 부를 때 기쁘죠. 근데 기도도 기도에 또 잘하면요, 바르게 딱 배우면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찬양 때 기쁜 것처럼 또 기도할 때도 기쁘고 말씀 들을 때도 기쁘고, 그러나 이제 찬양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이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신앙의 골 지점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잠깐 보여주는데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옮겨왔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막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도 축복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미갈이라는 이 근데 이상하게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되지가 않고, 20절에 보시면 사울의 딸이라고 이제 이렇게 딱 표현이 돼요.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데 뭔가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의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고 다윗과 적대시했던 사울 집안 사람 물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죠. 사울 집안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그에 대한 신앙보다는 사울이 좀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걸 참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미갈에게 이렇게 전수됐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미갈도 그런 집안의 사람으로서 그런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그런 언행을 보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스러우신지 비꼬는 말이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무튼 그렇게 염치 없이 그렇게 볼골 사납게 그렇게 춤을 추고 뭐 법궤가 모셔오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일, 아무리 기뻐도 그래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미갈의 어떤 모습일까요? 법궤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미갈은. 그래서 지금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복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멸시하는 그 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여기서 사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다윗의 기쁨을 알지 못했어요. 다윗의 겉모습만 보았던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기가 쉽고 경건의 모양만 보고 모습만 보고 평가하기 쉬워요. 우리가 너무 기쁠 때는요, 원래 상식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 표현이라는 게 기쁨뿐만 아니라, 찬양하다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혹시 일어나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막 주여 뭐 이거 하시면 안 그러지 않을지라도 뭐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들 일어나서 너무 기쁠 때는요, 야 미쳤다 그럴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건 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막 마음껏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좀 기대하시고 오시고, 오늘도 뭐 기대 없이 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예배에 참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막 표현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 및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꼭 공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내가 사실 우리는 신약시대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때 시편 16편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어요. 그가 내 곁에 계시면서 어떻다 그랬죠? 내게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추수하는 자들이 추수할 때의 기쁨.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추수할 때. 지금으로 하면은 예, 월급 받을 때. 그것도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명절 때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월급 받을 때 기쁘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추수할 때의 기쁨보다 내가 더한 기쁨이 늘 주님을 내가 모시고 그 임재 속에 살아갈 때 그 기쁨이 내게 늘 충만하다 그랬는데 그거를 나는 얼마나 다윗처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네,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미갈처럼 어떤 다른 사람의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내는 걸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섬길 필요 있나 저렇게까지 예, 막말로 해서 또라이처럼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 예,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